미키의 고백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꼬마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을지기 백준아, 마을지기 전소연입니다. 와, 저희가 벌써 시즌4로 돌아왔네요. 고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뭐 저희도 되게 잘 지냈습니다. 뭐 소연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열심히 회사를 다녔죠. 그렇죠, 저랑 함께 즐겁게 다녔죠. 네. 아, 그리고 요즘에 옹꽃장터 때문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옹꽃장터가 얼마 안 남아서 마을지기 정부가 지금 달려들어서 준비하느라 되게 여념이 없는데, 말 나온 김에 홍보 좀 할까요? 아, 그럴까요? 지난 6월에 열렸던 옹달샘 꽃마장터가 다가오는 11월 4일에 또 한 번 열립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두 번째인 만큼 더 풍성하고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깊어가는 가을에 뭐 단풍놀이와 장터 구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사전 참가 신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사전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아무나, 그냥 놀러 오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신하면 뭔가 선물이 좀 더 있다는 거. 아, 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네 번째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요. 뭐 지난 시즌에는 가게 협찬을 받아서 이제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드렸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은데. 혹시 이번 시즌에도 있나요? 물론 저희가 이번에도 꽃마 가게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을 받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천년비누 희소옥, 오지마을 참사리, 모노세븐, 데일리스테, 한해가, 그리다봄, 북한명물, 평반농장, 올리브포니처, 네, 이렇게 총 9개 가게에서 꽃다방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협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어떤 선물을 준비해 줬을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누구나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꽃다방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세요. 소유님, 네. 저희 꽃다방은 아무래도 이제 이야기꽃밭에 올라온 꽃마주민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많이 채워지잖아요. 네, 그렇죠. 꽃다방의 8알은 이야기꽃밭에서 나온다고 하죠. 맞아요. 뭐 8알 이상인 것 같은데, 저희가 잠시 문을 닫은 동안에도 뭐 이야기꽃밭에는 여전히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꽃마주민들의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엄마들의 육아 이야기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맞아요. 꽃마에는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는 이야기들이 참 흐뭇하기도 하고 뭐 공감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공감이요? 수선님, 그 사이에 뭐 육아를 시작하셨나요? 같은 세대가 겪는 그런 공감대 뭐 조카 그런 사랑이라고 해도 네, 그 정도로 부상을 조카 사랑해. 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꽃마 주민 여러분들 육아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꽃다방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웠다 뭐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들을 준비하셨죠?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꽃마 주민 일상 속에 육아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봤는데요. 짧지만 기운이 팍팍 솟는 이야기들로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 9월 8일에 심경숙님께서 올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손녀 웃음에 에너지가 팍팍 오릅니다. 만세 이쁜이가 너무 주위를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도 늘 많이 웃으세요 하고 엄청나게 귀여운 사진을. 아, 진짜 너무 귀여워요. 세상에나.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표정이.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진짜 귀엽다. 네, 완전 살인 미소인 것 같아요. 눈웃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심경숙님 말씀대로 에너지가 팍팍 솟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이쁘네요. 다음 이야기는 소유님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이주연님의 이야기입니다. 9월 18일에 올려주셨네요. 와이프 제가 어느새 그림자로도 티가 나는군요. 몸 많이 힘든 거 아는데 꾸준히 웃어주는 마누라가 있어 항상 행복합니다. 꽃마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점심도 든든하게 드세요. 완전 그림자에서도 디라인이었는 살아있네요. 맞아요. 딱 이 사진 찍는 모습이 이걸 뭐 되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감정이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또 다른 글에서 써주셨는데 태명이 말똥이래요. 말똥? 네, 말똥말똥하게 하라는 그 의미로 지으셨다는데, 11월에 또 출산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야기 꽃밭에서 곧 말똥이를 만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또 11월 초면 11월 9일이 꽃마의 생일인데, 혹시 겹친다면 뭔가 또 재밌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또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순산을 기원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말똥이의 순산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곧 육아를 시작하게 될 이주연님, 좋은 아빠가 되실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다음은 한지원님의 이야기입니다. 9월 29일에 올리셨네요. 아드님 소풍, 아들 친구 끝까지 싸느라, 어허, 네, 아, 무서운 연휴. 열흘 동안 30끼를 뭘 먹고 살죠? 주부님도 화이팅! 하고 사진을 올리셨는데, 이게 솜씨가 장난이 아닌데요? 네. 그러게요. 아드님의 기가 팍팍 살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메뉴도 그렇고, 또 이제 이 보통 정성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준하님은 혹시 소풍 도시락으로 어떤 메뉴를 가장 소풍 좋아하셨어요? 도시락, 뭐, 거의, 그냥 김밥이면 다 좋아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때는 그, 유부초밥, 와, 이런 게 하나 있으면, 네, 아무래도 좀, 저도요. 기분도 좀 살고, 친구들한테 맞아요. 주목도 좀 받고, 네, 맞아요. 맞아.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네. 소풍 도시락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연휴 동안에 먹을 거리를 걱정을 하셨어요. 열흘 동안 30끼, 그거 네. 엄청난데요. 하루 3끼, 네. 열흘. 네, 이렇게 보면 또 연휴가 좋기만 한게또 아닌가 봐요. 맞아요. 뭐 직장인들이 점심 메뉴 고민하듯이 뭐 이런 메뉴 고르는 게 최대의 난제잖아요. 맞아요. 예, 네, 뭐 매일 뭘 먹어야 하나 고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 저희는 진짜 저희를 키워주신 엄마에게 감사를 해야 될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또 도시락 솜씨를 보니까 30끼를 또잘 해결하셨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주부님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꽃마주민의 일상 속 육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소개된 이야기의 주인공 분들께는 저희가 꽃 10송이씩 선물로 적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준하님, 네. 오늘 준비한 또 선물을 드려야죠. 그럼요. 또 오늘의 선물은 꽃마에서 준비한 멀티비타민과 오메가3가 보이시나요? 네. 이 세트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꽃다방을 잠깐 비운 동안 이 아이 꽃밭에 가장 많은 댓글을 남겨주신 세 분께 이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댓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네, 댓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럼 발표해볼까요? 네, 꽃다방이 잠시 문을 닫았던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기간 동안을 기준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먼저 세 번째로 많은 댓글을 달아준 주인공, 아이디가 0833으로 끝나는 이계환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무려 406개의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다음은 두 번째로 많은 댓글 남겨주신 송원봉님, 아이디가 753으로 끝나네요. 총 448개의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지난 시즌 시작할 때도 가장 많은 맞아요, 맞아요. 댓글로 이어서 이제 선물해 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해주셨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댓글을 남겨주신 분입니다. 아이디가 3322로 끝나는 이명선님, 가장 많은 521개의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매일매일 이 아이 꽃밭에 들러서 공감과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이명선님, 그레이트! 네. 세 분에게는 저희가 준비한 꽃마 멀티 비타민과 들깨 오메가 3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네, 네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꽃다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첫 번째 방송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할인 코드가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꽃마 예쁜 홈페이지에서 입력하시고 할인 쿠폰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시청 소감이나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